안녕하십니까. 장편의 백과 엉덩이 대장 이성근입니다. 아, 저는 유튜브 찍을 때 너무 신나요. 네. 너무 보람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사연 마지막 교사 세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30대 여자 선생님이시네요. 설사를 자주 합니다. 요즘 크롬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 혹시 관계가 있을까요? 진짜 많이 나오죠, 요즘에. 얼마 전에 저는 뭐 드라마는 잘 안 봅니다만, 뭐, 닥터 땡땡땡, 거기서도 이제 크롬병에 좀 약간 잘못된 왜곡된 사실의 대사 때문에 조금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크롬병은 진짜 잘 관리하면 잘 치료되는 병이거든요. 옛날에는 뭐 좀 불치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관리만 하시면 얼마든지 아주 건강하게 살 수 있거든요. 뭐 유명한 연예인도 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크롬병뿐만 아니라 궤양성 대장염도 마찬가지고 염증성 장질환은 요즘에는 흔한 질환이 됐고 또 잘 관리만 하시면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요즘 TV에 크롬병의 이야기가 자주 나오던데 저는 평소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설사와 크롬병이 관계가 있을까요? 네, 감상 있으세요. 설사가 두 증상이죠. 그러니까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대장에 염증이 있는 질환, 장에 염증이 있는 질환을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뭉퉁거려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흔한 게 궤양성 대장염, 크롬병 같은 네, 두 질환이죠. 그 위에는 뭐 배채증병도 있고 뭐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장에 염증, 장에 염증이 있다고 해서 이 염증성 장질환이 가장 많은 경우는 아니에요. 장염 중에서도 그냥 단순 장염이 제일 많고요. 그냥 식사, 음식 때문에 장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설사를 하는 경우에도 원인이 염증성 장질환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다른 경우에는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시간 지나면 음식 조심하시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염증성 장질환은 치료를 해야 되는 염증이에요. 궤양성 대장염이든 크롬병 같은 경우에는 약을 드셔야지 좋아지는 거거든요. 약을 안 드시면 계속 염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악화가 돼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정말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심지어 뭐 암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크롬병 같은 경우에는 천공이나 이런 다른 합병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좀 흥분했죠. 어쨌든 치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은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설사를 좀 너무 오래 하거나 음식하고 상관없는 설사를 하거나 또는 배가 아프거나 몸무게가 빠지는 것 같은 또는 혈변이나 끈적끈적한 분비물 같은 그런 점액질 분비물이 동반된 설사인 경우에는 무조건 대장이식을 통해서 대장에 괜찮은지 대장에 염증성 장질환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좀 흥분하는데요. 요즘에는 진짜 많아졌거든요. 워낙 유명하신 분들도 막 이렇게 염증성 장질환 때문에 이슈가 되긴 하지만 정말 제가 2002년 월드컵 경기 막 할 때 제가 전공인 시절에는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많아졌어요. 20년이 넘으니까 음식 때문인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제가 항문질환으로 치료를 많이 하다 보면 수술하다 보면 진찰하다 보면 치료하고 또 크롬병하고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은 분이 치료다 그러면은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치료 수술하고 나신 분들한테도 제가 치료의 원인으로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저도 뭐 유튜브에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선생님처럼 설사를 자주 하거나 그러시면 꼭 한번 날짜마다 대장 내시경 하셔서 진짜 치료가 필요한 염증성 장질환인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편의 외과 엉덩이 대장 이성근입니다. 고맙습니다.